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부터 도내 일반 초중고등학교의 전면 등교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원격 수업이 병행되면서 학력 격차와 돌봄 부담 등 어려움이 컸는데 교육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평소보다 많은 학생이 등교하면서 교문에는 오랜만에 활기가 넘칩니다. 이제 친구들을 매일 본다는 생각에 교실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1년 3개월 만에 전면 등교. 학생들은 코로나 걱정보다 친구들을 만나는 반가움이 앞섭니다. 뭔가 수업 시간에 더 집중도 잘 되는 것 같고 온라인 클래스가 끝나고 전면 등교를 하니까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좋았어요. 특히 시험을 앞두고 원격 수업의 불편함을 떨칠 수 있어서 안심입니다. 계속 서버도 터지고 못 들어가고 하니까 조금만 늦어도 결석되는 거고 그러니까 확실히 등교하는 게 좀 더 편하긴 해요. 지난주 직업계고를 시작으로 이번 주부터 도내 모든 학교의 등교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교육부의 이 학기 전면 등교 방침에 따라 충북교육청도 준비에 들어간 겁니다. 전교생 600명을 넘겨 밀집도 3분의 2 제한에 걸렸던 도내 107개 학교 가운데 31개 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했고 나머지 학교들도 다음 달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전면 등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선 방역 도우미를 늘려 소독을 강화하고 급식실 식탁마다 칸막이를 설치해 학년별로 점심을 먹도록 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그 학생들이 많이 그 활용하는 그 시설을 수시로 그 이 소독 그 점검하고 급식 그 이동할 때 미리 그 이 방역 그 이 소독을 한 다음에 급식을 하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학력 격차와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컸던 학부모들도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온라인 수업하는 게 너무 이게 안 돼요. 안 돼서 또 학원도 문제점이 많았고 학교 이제 가는 게 너무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한편 충북 혁신도시 내 일부 학교들에선 지난주 보습 학원발 코로나 연쇄 감염의 후폭풍이 거셉니다. 진천의 고등학교는 이번 주까지 전면 원격 수업을 진행하고 음성의 고등학교에선 2학년 92명이 자가 격리돼 전면 수업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